갑자기 선인장 대잔치. 안녕하세요, 사스프리즐 임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사스프리즐 양마인형 만드는 영상을 가져왔고요. 오늘 만든 인형은 선인장.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선인장입니다.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이유는 안쪽에 투명 실리카겔이 들어갈 건데, 투명 실리카겔은 습기 제거, 냄새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그걸 여기 안에 넣었고, 공기정화 선인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인형입니다. 그리고 좀 이런 그린색 컬러를 쓰기 때문에 약간 선인장 느낌이 더 나면서 선인장을 키우기 힘드신 그런 분들에게 아마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사실은 이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다른 선인장도 있는데, 만드는 방법은 같아서 사실은 이걸 만드시는 분들이 저희 선인장 키트가 아니더라도 집에 가지고 있는 이런 연두색 양말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만드실 수 있으면 저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만드셨으면 해요. 재료나 이런 거는 선인장, 방울솜, 코사지도 있어야 되고 화분도 있어야 되고 약간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DIY 키트를 준비를 했고, 집에 가지고 있는 걸로 최대한 이용하셔서 양마인형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영상 찍으니까 시선 처리가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함께 선인장 만들어봐요. 우선은 이런 식으로 선인장 키트는 박스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오픈을 하시면 선인장 도안이 있고요. 사진 설명서를 보시면서 만드시면 되고, 또 이렇게 오늘 만든 양말, 선인장이 있기 때문에 양말과 흙이 될 부분에 양말이 커팅되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뽁뽁이로 되어 있는 화분, 토분이 있고요. 또 여기 이렇게 실이랑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꽃 코사지가 들어가 있고, 실이랑 그 아래 실리카게 글루건인데, 저는 약간 디테일을 조금 신경 쓰는 편이어서 흰색 도를 진짜 올려요. 이렇게 선인장을 보시면 실제로 돌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솜, 인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잘라놓은 도안이 있기 때문에 설명서는 양말을 뒤집어 편 다음 선인장 패턴에 따라 수성펜으로 그려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양말을 뒤집고 잘 펴줍니다. 선인장 준비한 선인장 도안을 대고, 이거를 사용하시면 물로 지워지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실수하더라도 지우고 다시 그리실 수 있어요. 양말마다 약간씩 다를 수밖에 없어서 설명에서도 보면 최대한 좀 맞춰서 해달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끝부분을 그냥 이렇게, 사이즈에 안 맞더라도 좀 넓게 그려주세요. 여기 초록색 실을 써볼까요? 박음실이라는 바느질을 할 거고요. 땀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 바느질이 박음실이거든요. 바느질을 반복해줍니다. 이제 여기 박음질 했던 부분을 피해서 저는 시접 0.5cm라고 하거든요. 띄우고 이렇게 잘라줄게요. 잘라주고 이걸 뒤집어 줄 거예요.
과자가위를 창고에 넣고 선인장을 뒤집어줍니다 라고 설명서가 있는데 겸자가위는 이거예요. 그리고 창고물을 통해서 손을 넣어주면서 선인장 모양을 잡아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손가락을 이용해서 선인장 모양을 잡아주면서 손을 넣어주세요. 도구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손을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두꺼운 노란색 펠트실로 선인장의 가시를 한 땀 한 땀 표현해 줍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가시를 표현해 줄 거고요. 두 개를 다 사용하지 않고 하나만 쓸 거예요. 이렇게 레드를 짚고 지금 여기를 통해서 가시를 표현해 줄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매듭 지었던 부분이 빠지지 않게 걸리게 한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한 땀 한 땀 꼼질이라는 바느질처럼 가시가 생긴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대신 여기에 11자 느낌이 나지 않도록 붙지 않도록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중간중간 매듭 찍고 다시 가시를 표현해 주시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 흙 컬러의 양말을 준비한 뒤 0.5cm 정도 띄고 홈질로 바느질해 줍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키트 중에 이렇게 양쪽이 다 잘린 게 있고 또 한쪽이 이렇게 막혀있는 앞꿈치 부분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이거는 업사이클링을 하는 양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게 거의 없어요. 이제 불량으로 이제 버려지는 양말을 좀 사용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 컬러는 약간 랜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처음 시작했던 부분까지 바느질을 하셨으면 쭉 당기고 이렇게 만두처럼 오므려지잖아요. 그거를 손가락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당겨줍니다. 니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당기다 보면 이 실 부분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그건 다시 이런 식으로 바느질해서 오므려줍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을 잘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십자 바느질이라고 하는데 여기 한 땀 밑에 이렇게 일자 한 땀 하고 이렇게 반대쪽 약간 이렇게 일자 모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한 땀 이쪽 니트에 한 땀.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솜을 넣을 건데 솜이 빠지지 않도록만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짓고 여기를 그냥 실을 자르면 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매듭 지었던 곳에 바늘을 넣어서 여기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손을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솜의 양은 이렇게 화분에 넣었을 때 이게 너무 크면 여기가 이렇게 선정이 흙분이 튀어나오면 돌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가능하면 작아서 쏙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솜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실리카드 두 개를 넣어줍니다. 홈질로
처음 시작했던 부분까지 뭐가? 넣으시면서 당겨줍니다. 손만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선장을 연결시켜 줄 거예요. 공구르기라는 바느질을 할 거고요. 우선 여기 이렇게 매듭을 짓고 끝부분에 한 땀 이런 식으로 여기 한 땀 여기 한 땀인데 가로로 이런 식으로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듭 짓고 여기 매듭 지었던 부분에 바늘 넣어서 빼주시면 여기 킥테에 들어있는 라벨을 반으로 접어서 그리고 다시 끝부분을 약간만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접으면 이렇게 선, 접힌 선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안쪽에 들어가도록 접어주고 접힌 선을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꼭 잡아줍니다. 벌어지지 않도록 바느질로 땀 정도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감친지라는 바느질로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바느질을 하는 거고 한 네 땀 정도만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키트 안에 보면 이렇게 글루건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뭔가를 붙일 녹여서 붙일 때 쓰는 건데 이거는 어린아이들은 좀 위험하니까 어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글루건이 녹으면 투명하게 되거든요. 그 상태를 보고 이 부분에 붙여주시면 넣어서 꾹꾹 흰색 돌을 둘러주시면 돼요. 잘 완성하셨네요. 이렇게 마지막에 자갈을 넣는 게 한수 아닌가요? 장점은 리얼하다는 거고 단점은 약간 쏟아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도 최대한 포장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마 DIY를 구매하시거나 완성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번거로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바느질 조금 많이 어려웠나요? 최대한 설명을 잘 해드리고 싶었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좋아지는 삭스프리즈 DIY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기초적인 바느질 몇 개만 아시면 삭스프리즈 인형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약간 디자인만 조금씩 바뀌는 거라서 저희 영상 계속 봐주시면서 바느질 방법만 몇 개 습득하시면 앞으로는 점점 좀 재미있는 삭스프리즈 양말 인형 만들기를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양말 인형을 어떤 걸 만들까 고민하다가 토끼 인형 키트를 구매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다음은 이 토끼 인형 래빗정이라고 하거든요. 래빗정 인형을 만든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느질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계속 삭스프리즈 림씨 유튜브 지켜봐 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